잠시 후 LED에 가수의 사진이 뜨면 손 흘리고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그 가수의 데뷔곡을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집중해주시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진짜 뭐예요? 이거예요, 진짜 뭐야? 보여 주세요. 뉴클리온가 봐. 자, 제가 유행을 시켰던 샤기 컷이 나오고 있습니다. 붐 리포터 당시. 어, 한해. 아니 기준을 알... 솔로예요, 뭐 솔로예요, 뭐 그룹이에요, 뭐. 붐. 붐 솔로? 붐. 어, 나 이거 아는데? 한해. 키 뉴클리어 가네. 한해. 한해. 키 뉴클리어 가네. 한해. 옆집 오빠. 실패. 아, 나 이거 아는데. 미주, 미주, 옆집 미주. 아, 나 이거 아는데. 미주, 미주, 옆집 누나. 옆집 누나. 실패. 왜 옆집 누나? 실패. 태양, 태양, 태양. 붐. 붐. 놀게 냅둬. 실패. 아니야. 그 전에 앨범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 붐의 데뷔 앨범이죠. 두 글자입니다. 쉬워요. 나래. 나래. 붐. 산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 산티라는 걸 처음 제가 단어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미주. 샹티, 샹티. 샹. 붐이 들어갑니다. 붐이 들어가네. 정답. 정답. 붐의 붐붐. 붐붐. 50% 정답. 어? 됐다.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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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의 붐의 라붐. 실패. 정답 진아. 정답 안돼. 이름 외쳤어요. 진아. 붐의 붐붐 파워. 실패. 두 글자 두 글자.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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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파. 붐파. 아니야? 실패. 붐이 들어가고 분위기 띄울 때 우리 쉣 쉣 쉣 쉣. 오 마이 갓. 붐. 붐업! 짜라! 짜라! 어, 이 노래는 여러분 다 같이 불러요! 알아요, 뭐야 지금! 지친 삶을 나로 달래 붐업! 어, 좋다, 노래! 노래로 들어봤는데 이 노래? 들어봤어! 알 것 같아! 뭐라고요? 아니 이 노래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이 노래를 들어본 거예요? 표절이에요? 표절이에요? 뭐예요? 지친 삶을 나로 달래 붐업 거기서 멈추지 마라 나나나나 표절이다! 브로스인가? 자, 브로스! 머리 엔투 버전! 자, 붐의 붐업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고요. 음원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뜹니다. 예. 첫 카이막! 아! 육수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친 삶을 나로 달래 붐업. 오, 아 좋죠. 최고의 육수. 야, 이게 고기 맛하고, 오, 뭔가 좀 아주 진한. 부끄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대꾸덕하다, 꾸덕. 근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맞아. 약간 생크림과 치즈의 중간 느낌. 거기 사진 그림에서 빵 내주고. 육수와 함께 또 즐겨 주시고요. 자. 다음 아니... 가수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박효신님. 아, 오! 박효신님. 주의 등기. 뭐지? 아, 이거 아는데. 하네. 박효신 동경. 실패. 태연. 어, 태연. 나 고등학교 때. 박효신 바보처럼. 실패. 정답. 효신. 정답 안 됩니다. 현아, 현아. 현아. 박효신의 바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패. 내 박효신. 현아. 현아.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아, 태연. 정답입니다. 태연. 정답입니다. 자, 음악 나갑니다. 노래로 갑니다. 아, 자, 우리 박효신 씨의 노래 부릅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자, 만약에 노래 성공하면 육수 들어가면 육수 들어가요. 자, 육수를 걸고 자. 음정. 남자 키로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잡네. 할 말이 있어. 오호! 있어. 오호! 어려운 얘기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네 마지막 얘기. 오, 대박이다. 내 곁에 있기에. 아,
너무 닮지 못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별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여러분, 호나 씨가 이 정도예요. 와, 너 정말 멋진 친구구나. 인사네. 육수 무조건 나. 육수 무조건 나갑니다. 투자. 어렵다. 잠깐만. 티아라. 나래. 나래. 티아라. 거짓말처럼. 그건 섞였어 두 개. 70% 정답. 아, 뭐 섞였어. 거짓말. 미주. 거짓말처럼. 미주. 거짓말처럼. 미주. 티아라 거짓말이야. 70% 정답. 거짓말. 세윤, 티아라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 조금은 다이어트를 좀 하세요. 나만의 다이어트. 티아라 현진아. 거짓말. 뭐라고요? 티아라 거짓말. 정답입니다. 티아라의 거짓말. 자, 일단 나오세요. 일단 나오시고 마이크를 하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르는, 잘 모르는데? 자, 본인이 원하는 분에게 선물로 드려주세요.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태진아가 태진아. 새로운 유닛으로. 태진아. 주세요. 이 노래 몰라. 나도 모르는데. 아이디어를 고르라고? 아이디어를 고르라고? 아이디어를 고르라고? 아, 이 노래가. 아, 이 노래가. 아, 진짜요? 태연님이랑 같이 듀엣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간식 때. 제가 태연님 INB를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듀엣을 하면 너무 좋겠다. 노래로. 아, 진짜요? Falling in love, 너에게는 option. 시작부터 다른 너와 나. 아, 너무 좋다. 깨지는 heart. 빛나간 네 mansion 익숙하거든 yeah. I think I lost my mind It's my kind of love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고는 주저앉아 문득 어느 순간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만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밀어내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 수록 눈 반짝이는 아이러니 So I envy you 요즘 수고하네요 I envy you hey. MR 볼륨 살짝 올려주세요 볼륨 업 yeah. Then, 태진아의 진아가 하나 가져갑니다. 다음! 잘 보세요. 뭡니까? No. Goodbye, I'm going in. In my bottle, in my mind. 진아, 진아. 진아, 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귀여워.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자,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박자보. 약간 랠리 느낌 나요.
소통력은 내게 아니야. 좀 문제지 나도 말이야. 20곡이 넘어서 문 하나인데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적어주세요. 약간 랠리 느낌이 납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동현 씨, 네. 탱고 오늘 하나도 안 먹었어요. 오빠로서 좀 도와줘야지. 이따가 뭐 뻥튀기라도. 김동현부터 오픈합니다. 예, 김동현. 받으러 부분. 오픈. 보통 여름에 말이야. 하다가 마지막에 모르겠어 말이야. 아니야, 아니, 모르겠어가 아니라 모르겠단 말이야. 어.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어.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어. 비슷해요. 미주랑 비슷해요? 민민민 비슷해. 거의 똑같아. 미주랑 비슷하다. 정연애가 아니야. 또 문제는 나야.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이거는 죄송한데 머리를 조금 뒤로만 들을 때마다 이 머리카락 이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예 조금 뒤로 좀 부탁드릴게. 아 뒤로 좀. 아니 여기가 이거 이게 하나 있는데 20곡에 넘어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20곡에 넘어서 스물 어쩌고저쩌고. 어, 베이스 좋다. 문세윤 오픈. 오케이. 베이스가 이겼어. 동공 지진이 온단 말이야. 아, 여름에? 동공 지진? 동공 지진이 있어. 진짜? 동공 지진이 온단 말이야. 야, 지금 남들이 들으지 못한 부분을 들었어요. 진짜. 겨우 스물 하나 넘었는데 모르겠단 말이야. 스물 하나 던데 모르겠단 말이야. 오, 스물 하나까지 뜹니다. 아, 기세. 이거 제가 정리했어요. 오케이, 아이, 가자. 누가요? 아니, 나. 덕살. 잘 적었어. 오픈. 이분이 21살이야. 오메. 20곡에를 넘어 21지만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20곡에랑 이렇게 말장난을 친 거야. 아, 20곡에 있었죠, 20곡에. 20곡에 21 있었지. 우와, 약간 답은 하나지만 답을 모르겠다 있었지. 답 치면 내 나이가 21야. 20곡에도 벌써 넘어버린 21지만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와, 잘해. 와, 언니 멋있다. 아니, 근데 좋아요. 20곡에를 넘어 21지만 이렇게 해서 모두 지금 바스를 받고요. 과연 궁중뼈쯤에 한 발짝 다가갈지 명상이 기대됩니다. 아니, 나 이거 완벽해, 안 해.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춘 과연 아빠의 도전 성공이냐 실패냐. 원샷 보여주세요. 오! 너가 아빠입니다. 아빠 팀이 나왔다. 아이고. 아빠 원샷 받았다. 아이고. 자, 넉살이 원샷을 차지한 가운데 글자 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었어. 38글자. 아, 길네. 곡정 봅니다. 이 노래는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알쏭달쏭한 마음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아, 진짜 힘들지. 너무 힘들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알쏭달쏭한 마음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 듯 말입니까? 근데 사람을 알쏭달쏭 모르겠는 마음을 주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직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해가 아예 듣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 일단. 우리 이거 다 맞춘 거 아니야 한 번에? 아, 그 축제죠. 아, 이렇게 써놓고 꼴찌가 이제 그냥 정리하면 돼. 그렇죠. 꼴찌. 어, 동현이 형 아니야 이번에 오랜만에? 아니야, 나 아니야. 꼴찌를 오픈하죠. 진아님. 어. 진아님 나 아까 한 줄 썼어. 나도 두 줄. 맞아, 저 한 줄 답을 썼어요.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썼어. 아니, 저는 두 줄 써가지고요. 저 한 줄. 자, 꼴등 시원하게 오픈해. 전 두 줄. 앞에 봐요. 꼴등 오픈. 지났습니다. 누가 팀이 났어? 어떤 팀이 났어? 예. 꼴등에서 나왔어. 지금 이렇게 쓴 걸 바탕으로 지나칠 수 없는 궁중뼈찜 진아가 해낼지. 아, 진짜 배고파요. 탱구가 이렇게 배고프다고 얘기한 거 진짜 놀토하면서 처음이야. 골드천 으쨔. 안 나오는데? 동공지진은 맞고 보통 여는 내기가 아니야. 아니, 뭐야?
보통 여는 내가 아니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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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그거다. 보통 여는 내가 아니야. 여인네. 그리고 스무 고개 넘어 스물 하나인데. 그렇지 그렇지 여기 지만이 아니지. 근데 나 그리고 개린지 갠진 잘 모르겠어요. 개는 아닌 것 같아. 개가 인데, 인데. 하나인데. 자 채 채웁니다. 연우라는 말은 연우 내가 아니야. 연우 보통 연우는 연우 내가 아니야는 좀 말이 이상해. 인생 사보도 써보지 않는 문장이에요. 근데 나 미주랑 똑같이 보통 연은 애가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 보통 연은 애가 아니야. 연은 애기인가 보다. 연은 애기. 연은 애가 뭐야? 내가. 그러니까, 보통 보통의 아니고, 내가 아니고. 연우 애기? 연우 애기? 연은 애기가 아니야. 연우 애기잖아. 보통 애기 아니라는 말 하잖아. 연우 애기. 연은 애기라는 말. 말 그런 말은 없어. 아 없어? 그런 말은 없어. 아니면 보통 연애 뭐 이런 얘기 해줘야 되죠. 아 근데 이미 연애가 아닌데 아직. 서로. 연은 애기가 보통 연은 애가 아니야. 보통 연은 아니야. 보통 연은 애기. 보통 연은 애기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저거지 좋은 얘기하는 거야. 저거는 왜 뭐. 왜냐면. 아 근데 이미 연애가 아닌데 아직. 근데 여기 여성이 연은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연은 애기가 아니라 연은 애가 아니야. 저거 아니야? 어떤 거? 야! 저거지 저거지! 뭐? 여간내기. 그러니까. 여간내기. 그렇지. 그렇지. 여간내기 아니야. 여간내기네. 제가 그 말한 거였어요. 어? 네. 제가 그 말한 거였어요. 뭘 그 말한 거? 좀 헷갈렸는데. 여간내기. 뭘 그 말한 거였어요. 제가 그 말했어. 그러면은 딱 맞아. 여덟 글자. 진짜 막 작은데 센 사람들 있잖아. 보통 여간내기. 여간내기가 아니야. 야 여간내기는. 여간내기인데? 근데 세븐틴 있을 가사가. 그래 아니야. 여간내. 여간내기란 말 써. 여간내기가 아니야. 아니 근데 나 정확히 그렇게 들었는데? 야, 아까 딱 맞아. 그렇게 골라 던진 유도 질문에 피식웃음 넘겨. 야, 보통 여간 내기 아니야. 똑같아. 그러면 세븐틴이 그런다고요? 보통 여간 내기 아니야. 에일리 파트. 이게 무슨 에일리 파트였어? 뭐? 아, 여간 내기가 아니야. 앞에 사실 보통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여간 내기가 아니구만. 에스쿱스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여간 내기 같은데 세븐틴이 여간 내기를. 자, 에스쿱스 파트입니다. 어? 아, 쿱스예요? 네, 쿱스 파트입니다. 에스쿱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에스쿱스. 뭐라고? 왜? 여간내기. 왜? 왜? 그런 얘기 딱 덧붙여봐. 그 친구는 외국인 멤버도 아니고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근데 어휘가 그렇게 나이치곤 짧은 편도 아니고 제가 할머니한테 자라서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걔도 약간 말을 굉장히 소린스럽게? 풍부하게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구수하게? 잘 배경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간 내기인 거야, 사실. 맞아. 뭐 센스 있는데? 그렇지, 거꾸로 생각하면. 함정이. 그렇지. 아~ 다른 건 너무 무난해. 자, 채웁니다. 아, 탱고가 씁니다. 아니야. 진짜 소름 돋게도 여간 내기가 다 설명이 돼요. 여간 내기 아니야 하면 은 연애도 설명이 되고. 연애가 여름도 되고. 연애가 아니야. 보통 연애는 아니겠죠. 똥이야? 여간내 여인네 맞는 것 같은데? 여인네! 아니, 보통 여인네가 아니야? 보통 여인네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여인네가 아니야. 여인네가 여인네. 보통 여인네가 아니야. 그럼 여인네 아니면 그 킹스폰 보자. 그래 아무데나 쓰자. 킹스폰 보자. 제발 좀. 아침에 나와서 연습했던 거 그래. 무조건 쓰자, 무조건. 무조건 씁시다. 8시간째 대기하고 있어요, 킹스폰. 자, 다음 주에 비주! 출발! 2015. 자, 이렇게 적어냅니다. 이대로 가요. 보통 여간내기 여인네 같은데. 자, 이대로 갑니다. 여인네는 아니겠지? 여인네는 아니야. 여인네는 진짜 지금 현아 씨는 계속 여인네가 아니야가 좀 더 세븐틴과 어울리다. 보통이 여인네가. 자,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요. 한 끼도 못 먹은 탱고가 보고 있습니다. 자, 불러 주세요. 보통 여간내기 아니야. 동공 지진 난단 말이야. 스무 곡에 넘어 스물 하나인데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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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리듬감이 대단합니다. 자 결과. 진짜? 아까 너무 힘들었어요. 자 먼 길 가면 안 될 텐데. 원샷을 받은 넉살. 그리고 두 번째 줄 완벽하게 만든 문세윤. 여간내기의 신동엽. 결과. 오픈. 정답인가 봐. 과연 정답인가 봐. 결과는 보여주세요. 가자. 와! 와!